자,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. 자, 8에 자, 74입니다. 자, 74에 자, 아래 같은 구조물 BC 부재의 부재량을 구하는 겁니다. 최소 1의 원리를 이용해서 해석해라고 되어 있습니다. 먼저 판별입니다. 판별식 외적 1차 부정적 구조물이 때문에 자 타일 로드에 작용하는 장력을 잉여력으로 선정한 후에 최소 1법을 적용하면 됩니다. 자, 정정 구조물 잉여력 B점에서 분리하면 자, T, A, B, D, 이렇게 되었습니다. 4m 그리고 여기는 6m입니다. 그러면 여기도 T (5분의 3T) (5분의 4T)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선의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두 번째 계산 구간별 부재력은 자, 구간 그리고 mx t mx n t n i a입니다. 비스티는 5분의 3 t x 5분의 3 x 0 i2 i2 d에서 a 5분의 3 t x 마이너스 10 x 마이너스 4 3 x 0 i2 a2 b에서 c는 0 t 1 A1이 됩니다. 자, 네 번째. 자, 잉여력 산정입니다. T는 WI는 0에서 4까지 2I 2분의 1 5분의 3 TX 5분의 3 X dx 플러스 4에서 8까지 2i2 1 5분의 3t x 마이너스 10x 플러스 40 5분의 3x
dx 플러스 ea1 t1 실입니다. 1 이중으로 3t 25분의 3t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아니 3승 플러스 12x 제곱 4에서 8 플러스 2a1 10t 는 2i 분의 1 25분의 192t 2i 2분의 1 1344t 320 플러스 1 10t 2i 2분의 1 25분의 1536t 플러스 2a1 10t 입출로는 2i 2분의 1 25분의 1536t 마이너스 320 플러스 2a1 10t는 0입니다. 따라서 i 2분의 1 25분의 1536t 마이너스 320 플러스 a1 10t는 0. 따라서 1점 2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1 25분의 1536t 마이너스 320 플러스 6.8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10t는 0 490.464t 250 따라서 t는 5.05 약 5TF가 됩니다. 자, 이거 가지고 이제 다섯 번째 부재력 산정이 들어갑니다. 자, 자유 물체도는 A, D, B가 있으며 D에 10T죠. 그러면 7T H, A는 4T M, A는 16T M T는 5T 3T, 4T 또한 B, C에서 T는 5T 따라서 T는 5T T는 5T 3T, 4T 4T 3T가 됩니다. 두 번째 부재력 MA 마이너스 3 곱하기 8 플러스 10 곱하기 4 마이너스 16 TF 미터 MD는 마이너스 3 곱하기 4 네. 자, 이 상태에서 AFD 충력, SFD 반력, BMD, A, B, C, A, B, C. A,
FP이시면 마이너스 3톤이고요. 플러스 OT가 되고요. A는 플러스 7T 마이너스 3T. 왜냐면 여기에 10T가 들어갔죠. 또한 이 부분은 16톤 F D점이면 여기는 12TM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됩니다. 따라서 이번 문제는 최소 1의 원리입니다. 먼저 정전구조물 인연하고 분리를 해서 선행 계산. 자, 구간별로 분자력을 만듭니다. 그 다음에 인연력을 산정해서 장력을 구합니다. 그러는 다음에 부재를 산정해서 자유물질을 통해서 부재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도면을 그리면 됩니다. 자, 2022년 6월 7일 안병이 The best or nothing입니다. 자, 감사합니다.